안녕하세요. 고귀하시고 위대하신 시청자 여러분, 삐딱시선 공간부장 권대현입니다. 오늘은 무가금 요정이 용의 계곡 던전 4층을 사냥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4층을 지금 이제 올라가서 이제 사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매너 모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너 모드로 다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층에서는 좀 3층까지는 자사가 가능한데, 4층부터는 좀 자사가 힘듭니다. 왜냐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서큐버스가 몰리게 되면은 이제 또 죽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자사는 힘들기 때문에 컨트롤을 좀 해줘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버프는 받을 수 있는 거는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제가 왜 4층 영상을 찍게 됐냐면, 아무래도 이제 4층서부터는 좀 대박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좀, 회원분들이나 지인분들한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4층도 사냥이 가능하냐, 이제 뭐 4층이나 5층에서도 사냥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저도 3층까지만 사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요청들이 들어왔고, 이제, 그래서 영상을 한번 찍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찍기 전에 사냥을 해봤는데, 좀 저도 좀 도전을 안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좀, 서큐버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사냥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막상 돌려보니까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돌아가다 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좋은 게, 할파스의 집념이 진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노가다를 하시면 다이아 수급하는 데도 아주 좀 도움이 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중간중간 트리플을 해주셔서 이렇게 사냥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살짝 피탐을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자, 어려운 사냥터에서는 이렇게 소울즈라고 그레이트 힐을 하면서 피를 채워주고 또 자살을 하시면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컨트롤 하면서 얘기하려다 보니까 좀 말실수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좋은 게 무리안도 나오고, 이제 서큐버스, 이제 요런 캐릭터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좀 득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1, 2, 3층에서는 마법망토라든지, 뭐, 이제, 강철장갑이라든지 강철부트가 잘 나왔는데, 요새는 잘 나오지가 않죠. 예, 그래서 이제, 4층서부터는 이제, 기존의 확률 정도로 해서 잘 나옵니다. 그래서, 4층에서 좀더 노가다를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 스펙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사냥터에서는 요정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로 사냥을 하면서 그다음에 뭐 카시오페아의 축복 주문서나 아니면 전투 강화 주문서 그리고 드래곤의 진주까지 먹고 하시면 거의 웬만한 사냥터가 다 사냥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 사냥이 좀안 된다 뿐이지 뭐 사냥은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컨트롤을 한 번씩 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세팅 같은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착용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요런 어쨌든 뭐 거의 기본에서 조금 더 좋은 정도의 장비를 하고 있고 지금 백시방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어쨌든 카시오페아 요리와 아까 전에 드래곤의 진주, 카시오페아 축복 주문서, 그 다음에 전투 강화 주문서 요렇게 이제 섭취를 하고 지금 이제 4층을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물약을 다쓸 때까지 한번 영상을 계속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얘기로는 무리안이 좀 축제를 좀 준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까지 먹지는 못했는데 여기서는 좀 득템을 할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메모들이 나올 때 파템들이 보통 4층, 5층에서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파템을 좀 먹을 수 있는 확률들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레벨업도 잘 되고, 그렇다고 어차피 할파스의 진념이나 아니면은 이제 마법망토나 아니면은 뭐 이제 강철부츠나 강철장갑들도 나오기 때문에 괜찮은 사냥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누가 득템을 했네요. 빨간 색깔이 나네요. 아, 네, 흑장로의 로브로 먹었군요. 흑장로를 아마 잡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흑장로 인형을 지금 저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울질을 하면서 트리플을 좀 연사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좀 몹들을 좀 빨리 잡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사냥을 해야지 이제 피가 이제 아무래도 덜 달기 때문에 이제 몹을 좀 빨리 잡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애미 이제 다시 앵꼬가 나면은 자 소울질을 하면서 이렇게 잡아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사냥터도 기존에 제가 올렸던 영상대로 사냥을 하면 어쨌든 사냥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장비가 안 돼서 포기하는 것보다는 뭐 시간이 있을 때는 한 번씩 이렇게 컨트롤을 해주면서 또 특템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는 자산은 좀 약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장비가 좋으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장비가 좋아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어쨌든 위기는 한번 넘긴 것 같습니다. 네. 서큐버스가 이제 모일 때나 저격병들이 몰렸을 때가 조금 위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뭐그 이후에는 뭐 그렇게 이제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테를 하면서 사냥을 하도록 하게, 네, 벌써 할파스 진료 두 개째 먹었죠. 그냥 보통 이제 3 정도에 판매를 한다고 하면, 뭐, 10개를 먹으면 30이고, 뭐, 이제 30개 먹으면 90 정도기 때문에, 그냥 쏠쏠합니다. 자, 트리플로 해서 몹을 빨리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피가 적게 달기 때문에. 자, 이제 시간이 없으실 때는 뭐 이제 3층에서 뭐 이제 오토를 돌리시고 이제 시간이 있을 때는 지금처럼 이제 컨트롤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조금 더 효율을 좀 높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이제 70레벨에서부터는 이제 조금 자사나 이런 거 돌리실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70레벨에서부터는, 이제 그 경험치 무료 회복이 두 번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를 돌릴 때는, 뭐 이제 기존에는 그냥 어차피 죽을 때까지 냅두지라고 생각을 하고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러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두 번이기 때문에 좀 자살을 하더라도 죽지 않는 쪽에다가 이제 좀 냅두시는 게좀 많이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소울질을 계속하면서 사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냥 시간이 적더라도 적은 만큼 또 몹을 많이 잡으면 어쨌든 효율은 또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올라와서 또 사냥을 하면 되니까 좀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게임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 생각은 4층에서 사냥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더라도 컨트롤로 해서라도 사냥이 되면 뭐 매일매일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시간이 날 때만이라도 해주면
또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또 득템을 할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면 무조건 이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그 컨트롤도 지금처럼 이렇게 하시면서 어쨌든 이제 또 자동으로 놓고 또 이제 시간이 없으실 땐 자동으로 하시고 시간이 있을 때는 또 손컨으로 게임을 하시고 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서큐버스가 좀 몰렸을 때가 좀 문제긴 합니다. 저격병 서큐버스 무리한 막 이렇게 한꺼번에 몰릴 때가 있는데 그때가 빼고는 또 이제 자사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몰려서 이제 배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뭉쳐 있을 때좀 죽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사를 하실 때는 이제 4층보다는 3층에서 이제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 또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방어가 또 많이 올라가면은 이제 또한뭐 120방, 115방에서 120방 정도가 되면은 또 한번 용의 계곡 영상을 다시 한번 찍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또 자사가 되는지도 확인을 한번 해보면 좋기 때문에 이제 또 한번 그때는 제가 또 한번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요럴 때가 제일 문제이긴 합니다. 지금 어쨌든 MP가 있어가지고 지금 좀잘 넘긴 거긴 한데, 만약에 MP가 없었을 때 이렇게 몰려버리면 좀 위기의 순간이 오긴 합니다. 요번 타임은 좀 득템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계속 배를 하는 데마다 그냥 서큐버스가 너무 많이 나와서 큰일 하겠다. 지금 이제 제일 최악의 상황이죠. 저격병이 있고 서큐버스가 있고 무리한이 있습니다. 이럴 때가 이제 제일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그냥 한번 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층이 위험한 게 그냥 몬스터 하나하나가 이제 낱개로 있을 때는 괜찮은데 지금처럼 이제 테렸을 때 이제 몰려 있으면 그게 조금 위험하긴 합니다. 자, 저도 이제 4층에서 솔직히 득템한 거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4층에 와서 하는 게 마법망토나 아니면은, 이제 할파스의 진영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주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큰 득템을 하지 못해도, 이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시간이 나면 이제 간간히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다이아가 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이아를 좀 어느 정도 꾸준하게 좀 얻을 수 있는 사냥터라면 그 사냥터는 좀 시간을 투자해서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은 어쨌든 간에 사냥을 하실 때 5만의 탑을 우선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는 시간이 되시면 뭐 용의 계곡이나 이런 쪽에서 사냥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좀 단점은 정말 아이나사드가 너무 빨리 달아서 그거 하나는 또 유일한 단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뭘 먹은 거 같네요. 뭘 먹었죠? 아, 보석을 먹었군요. 자, 어쨌든 할파스의 진념이 좀잘 나온다라는 것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지금은 먹질 못했지만 제가 이제 전에 사냥을 했을 때는 1, 2, 3층에 비해서 이제 마법망토가 좀잘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장비 강화 주문서 상자에서 모은 젤데이로 해서 또 러쉬를 통해서 다이아를 또 수급을 하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냥하면 좀 좋은 사냥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물약이 한 200개 정도가 남았군요. 트리플로 사냥하면은 뭐 시간을 길게 사냥을 하진 못하지만
짧은 시간에 이제 몹들을 많이 잡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제 괜찮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거 또 몰렸네요, 하필. 자, 빨리 한 마리가 죽어서 두 마리가 되고 해야 되는데. 네, 저기 위쪽에 있으신 분은 좀 많이 몰리신 것 같습니다. 아, 네, 죽으셨군요. 네, 자살을 돌려놔. 네, 저렇게 이제 조금 위험합니다, 4층이. 저분도 아마 세팅이 좀잘돼 있으셨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그 몬스터들이 몰려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가 조금 위기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우선 4층이 좀 제가 지금 컨트롤하면서 이제 테러를 하고 있지만, 이제 몹도 많이 있어서 이제 사냥을 하는데 좀 효율적인 부분도 좀 괜찮습니다. 자, 이제 또 이렇게 뭉쳤네요. 참 이게 희한한 게이 생성되는 게 너무 몰립니다. 아, 자, 한번 또 다시. 예. 자, 여기서는 좀 4층은 좀 제가 봤을 때 아무리 장비가 좋으셔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컨트롤을 하시면서 사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몰리지만 않으면은 진짜 괜찮은 사냥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선몹들이 있어서 선몹들이 조금 문제긴 합니다. 뭐 무리하니 선몹이기도 하고 서큐버스도 선몹이고 그다음에 저격병도 선몹입니다. 이제 선몹이 세 개다 보니까 조금 이 선몹들만 이제 좀잘 해결이 되면 이제 좀 사냥하는데 좀 수월한데 이 선몹들이 뭉쳐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조심하면서 사냥을 하시면 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테리죠? 네. 자, 우선은 물약을 더 많이 갖고 왔으면 더 많이 사냥을 할수 있는데, 아, 이제 우선은 이제 영상을 조금 너무 길게 찍으면 또 지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물약을 한 700개 대 정도만 갖고 왔습니다. 한 1000개 정도 갖고 오시면 20분에서 30분 정도 사냥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층은 이제 좀 컨트롤을 하시면서 이제 좀 게임을 하시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다음에 또 시간이 나면 이제 5층을 한번 또 찍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어쨌든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아, 과연 이게 내가 레벨업을 했을 때 과연 강한 사냥터에서 되는지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세팅을 해야지 좀 사냥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또알수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음번에는 5층 사냥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층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쨌든 할파스의 진념을 이제 2개 정도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좋은 어쨌든 그런 템들을 얻지는 못했지만 한번 창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그래도 마법망토하고 뭐 화염의 화라고 이런 식으로 좀 얻었습니다. 강철장갑도 없고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는 템이 좀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그러니까 이제 자살을 하실 때는 저는 여기서 사냥하는 건 추천은 안 드립니다. 어쨌든 컨트롤 좀 시간이 나실 때아 이제 좀 나도 컨트롤 게임 하고 싶다 그럴 때 용의 계곡 던전 4층을 한번 해보시는 건 이제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용의 계곡 5층에서 사냥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